이들 앞에는 다섯 개의 가방이 놓여 있다. 그중 하나에는 폭발물이 있다. 여보세요? 표정을 숨기고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 김포공항으로 가십시오. 제한 시간은 1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김포공항 대합실로 가 폭발물이 든 가방을 내려놓아야 미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김길태 사건들. 실제 살인사건 수사본부에 2,500건 정도. 범죄자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은 건이 1,000명 정도가 되지 않나. 20년 경력의 범죄 심리 전문가. 그 내공을 AI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평생을 이제 범죄자들을 보아왔잖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의 마음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꿰뚫어보기도 하는 마술사다. 두 번째 관문에는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표정부터 심상치 않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건은 시작부터 남다른 여유를 보인다. 폭탄이 들어있는 차를 저는 찾을 겁니다.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유가 있죠? 사람들은 네. 왜 폭탄 테러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행동이지만 또 그들만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합니다. 끝까지 실행해? 반드시 실행합니다. 한 번 더 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 차에 폭탄이 실려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돌았어요. 왜 반응을 보시는군요? 아니, 나의 생각일 뿐. 한 바퀴만 더 돌았네. 수상한 4번에게 프로파일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니, 폭탄이 이 차에. 있습니까? 있어. 이 차에는 폭탄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과연 진실일까?